오늘 먹을 음식은 햄버거 비교 먹방 바로 마셔드릴게요. 요거 이제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가격 2,000원. 짜잔.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단품 가격 3,800원. 아 이게 3,800원짜리라서 그런지 와 채소 양바 와 엄청납니다. 제가 버거킹은 원래 불고기 버거를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매장 가가지고 딱 구매하려고 보니까 이게 5,100원이래요. 이거 잠깐 단품 가격이 5,100원인가? 잠깐 검색 찬스 좀. 불고기 와퍼가 5,100원이겠죠? 아 그래 그냥 불고기 버거 싸요? 아 나는 드라이브 스루 딱 들어가가지고 아 이 불고기 버거 있어요? 가니까 아 불고기 버거 5,100원인데 4,800원에 더블 불고기 버거 할인한다고 이거 먹어라 그래가지고 이걸 구매하니까 단품이 아니라 세트로 왔어. 어 불공평한 비교 먹방이 되겠구만. 아 4,800원짜리 요거 세트 기준입니다. 아마 단품으로 하면은 뭐 더 엄청난 우와 우 오 불고기 버거 사이에 치즈 있고 그리고 양상추 넣어줘 이렇게. 근데 이거 안에 토마토 없는 거 보니까 그냥 더블 불고기 버거인가 보다. 비교 먹방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조금 뭐 맛만 비교하면 되지 뭐. 대강 뭐 딱 비슷비슷하겠지. 확실히 비주얼은 롯데리아가 좀 좋긴 좋네. 근데 가격을 생각하면은 맥도날드 이길 수 없어. 야 맥도날드 나 2,000원 듣고 나 순간 흠칫 놀랐잖아. 일단은 맥도날드 불고기부터 맛볼까요? 마요네즈 불고기 소스 맛. 근데 맥도날드 불고기 뭐 옛날엔 양념이 되게 진했거든요? 원래 불고기 버거가 그 불고기 버거 소스 때문에 빵마저도 촉촉하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촉촉한 맛이었는데 지금 불고기 버거는 되게 그냥 좀 퍽퍽해졌다. 좀 당황스럽네. 그 다음은 롯데리아. 롯데리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파가 들어가 있네 이거. 야, 난 처음에 채소 차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양파가 있네요 안에. 그리고 마요네즈 소스까지 똑같은데 안쪽에 불고기 소스 맛이 좀 다르다 해야 되나? 아 뭐지? 일단 패티가 좀 더 굵게 느껴져요. 굵게 느껴지고 맛있는데? 아,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생각보다 맛있어요. 가격 차이 때문인가? 맥도날드보다는 롯데리아가 더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맥도날드가 롯데리아보다 가격이 두 배 정도 저렴합니다. 요거는 부득이하게 더블 불고기 버거를 시켰는데 요거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리 맛있지? 패티가 도장이고 치즈도 있지만 이거 고기가 소고기예요. 맛이 약간 소불고기 맛이 나. 근데 이거는 버거킹이 좀 고기 맛으로 승부하려는 게 있어. 원래 불고기 버거는 약간 좀 양념 맛으로 먹어야 되는데 양념보다는 솔직히 그냥 고기가 맛있어요. 양념 맛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롯데리아가 좀 맛있는 것 같은데 버거킹은 그냥 고기가 맛있다. 가격은 만약에 세트 가격으로 하면은 롯데리아가 불고기 버거 세트 5,800원. 요거는 더블 불고기 버거 세트 4,800원. 뭐 행사에서 그런 것 같아.
맥도날드는 세트 하면은 3,800원. 3,800원, 4,900원, 5,800원. 빵 비교? 빵 맛만 한번 비교해 봅시다. 맥도날드 빵. 롯데리아 빵. 버거킹 빵. 빵은 거기서 거기다. 맛만 따졌을 때는 1, 2, 3. 맛이랑 가격을 따졌을 때는 1, 2, 3. 끝. 이거 다 세트로 사가지고 감튀를 비교할 걸. 아, 나 롯데리아 세트를 안 했어요. 원래 계획이 뭐였냐면은 불고기 버거 요거만 세트로 해가지고 불고기 버거 콜라만 먹고 나머지는 다 단품만 시켜가지고 단품 비교를 해야겠다. 어차피 불고기 버거는 가격 아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버거킹이 예상 외에 반전. 가서 이제 드라이브스루로 주문하니까 뭐 4,800원 그래가지고 아 햄버거 단품이 4,800원이구나 싶었는데 세트를 4,900원에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순간 스턴 걸려가지고 뭐 질문도 안 하고 그냥 왔어. 참고로 맥도날드 콜라는 차 안에서 다 먹었어요, 오는 길에. 하, 처음부터 이거 쓰고 먹방 했었어야 했는데 아 이걸 까먹었네. 아. 맥도날드는 이거 채소 많이 넣어줄 거면 불고기 소스 좀 더 넣지. 불고기 버거 건강하게 먹기 맥도날드. 건강한 불고기는 롯데리아. 맥도날드는 변했어. 근데 오로지 맛만 본다 하면은 버거킹, 롯데리아, 맥도날드. 근데 이제 가격적인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보면은 맥도날드 요거 하나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요 불고기 버거 두 개 먹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아니면 아사리 더블 불고기 버거, 맥도날드 더블 불고기 버거를 먹던가. 어우야,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되게 비싸가지고 나 처음에 이거 대리버거 사야 되나? 이러면서 막 고민했었거든요. 장난치는 줄 알았어. 그리고 롯데리아는 불고기 버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그냥 불고기 버거고 한우 불고기 버거가 따로 있어요. 그럼 이게 돼지고기란 말이네. 버거킹은 제가 맛봤을 때는 확실히 소거든요. 고기가 소야. 색이 보이잖아. 다음에는 이곳저곳 감자튀김 사와가지고 감자튀김 먹방 한번 합시다. 자, 야 확실히 맥도날드 감튀가 얇은데 짭짤하니 맛있네. 야 버거킹은 굵어. 먹방 끝! 빠이빠이!